자, 그럼 아싸, 가오리 비행기를 접어볼게요. 비행기 색깔이 위로 보이도록 놓고 접습니다. 먼저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펼쳐서 반대편으로도 삼각형 접어줍니다. 다시 펼쳐서 이 중심 꼭지점에 맞춰서 아래쪽 삼각형을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중심 선에 맞춰서 한번더 포개어서 이렇게 선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이번에는 이 중심선에 맞춰서 반등 접어줍니다. 이렇게. 반대편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하트 모양이 나왔죠? 여기서 여기 이 꼭지점만큼 위에서 아래로 끝까지 당겨서 여기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줄게요. 반대편도 똑같이 아래로 쫙 당겨서 여기 바깥쪽 선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접어줬어요. 자, 그런 다음 이끝 모서리 한 1cm 정도를 뒤집어서 여기 이 선보다 조금 아랫부분에서 이렇게 뒤로 이만큼 남긴 다음 요 정도 한 1cm 정도를 뒤로 접어줬어요. 그런 다음 이 중심선만큼 이렇게 반등 접어줍니다. 짜잔! 이번에는 이 가오리 꼬리 부분을 이렇게 삼각형을 이 끝선에 맞춰서 요 정도 꼬리를 접어줍니다. 삼각형 끝 부분만큼 잡았죠? 자, 그런 다음 다시 펼쳐서 이 꼬리 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쏙 집어 넣어줍니다.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 넣어줬어요. 이렇게요. 꼬리를 바깥쪽에 있었는데 안으로 이렇게 밀어서 쏙 집어 넣었어요. 자, 이번에는 이끝 꼭지점에 맞춰서 날개를 아래쪽으로 쭉 당겨서 앞쪽 이 머리 부분이 좀 딱딱하죠? 이 부분을 잘 당겨서 이렇게 끝선까지 맞춰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날개 부분을 뒤로 이렇게 선에 맞춰서 끝까지 이렇게 꾹꾹 눌러서 접어줍니다. 짜잔! 그러면 이렇게 펼치면 가오리 비행기가 나오죠? 자, 이끝 날개 부분을 손이나 연필을 이용해서 동글동글하게 말아줍니다. 가오리의 날개처럼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말아주세요. 자, 둥글게 둥글게 말아주면 슝 날리면 이렇게 돌면서 다시 돌아오는 부메랑 가오리 비행기 접기 완성!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즐거운 종이접기 만들기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아싸, 가오리!